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고맙습니다. 네,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? 네, 신풍제약이요. 신풍제약이시고,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? 나는요, 예, 비중은요? 50%입니다. 60%요? 아, 50%? 50%요? 네, 예. 거의 뭐 매수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예. 지금 매수가 부분인데요. 오늘 혹시 사셨나요? 아니면 어제 사셨나요? 아니요, 어제 좀 하락이 심하게 돼가지고, 아, 보다 어제 많이 하락할 많, 때 이제 좀 예, 어제 하락을. 하락할 때, 네, 그렇구나. 네, 예. 우선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신풍제약이 올해 들어서 특히나 최근에 한 2개월 사이에 제약 업종의 뭐 주도력, 상승률만 따졌을 때는 주도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. 혹시 신풍제약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강점이 있는 기업인 건 알고 투자하셨나요? 아니요, 그 TV에서 저뭘 보고, 네. 예, 그 처음에 제가 조금 수익을 좀 챙겼다가, 네. 예, 한 9,3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 챙겼다가, 네네. 뭐, 12,000원인가? 그 매도했다가 다시 내리길래 다시 한번 샀습니다. 네, 우선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제약업종이 잘 나갈 때, 제약업종이 떠들썩하게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. 즉, 그 말은 신풍제약이 뭐안 좋아서 안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. 시장에서 네.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올라갔는데, 오히려 올해 들어서, 올해 3월달, 4월달, 5월달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, 나름대로 뭐 엄청난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지만, 제약업종 내뭐 몇십 년 동안의 입지를 다진 기업이고요. 병원을 예. 비롯해갖고 관련된 납품, 관련된 경쟁력도 상당히 좀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 이후에 어제장 좀 급락은 보였지만은 개인적으로 신풍제약의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. 목표가 설정은 시청자님보다 높게 제가 매수가보다 높게 설정할 건데 11,000원대까지는 회복이 가능합니다. 왜냐면 10,000원이 이탈되면서 어제장 큰 폭의 좀 하락이 염려가 되었지만 오늘장 9,880원 거의 10,000원 언저리에 대한 회복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장까지만 10,000원만 회복해 준다면은 11,000원대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청자님 비중이 좀 있으신데요. 그래도 한 7에서 10% 정도 수익 보고 나오시면은 나름대로 만족하실 수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 목표가 설정해 주시고 손절가는 9,000원 크게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손실을 보시더라도 한10% 정도의 손실이라고 하더라고 정확하게 자르시고 대응 전략을 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잘 알겠습니다. 예, 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